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모기. 선생님 소개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김명태형 선생님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늦은 시간에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 모기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모기가 왔다 갔다 그리고 지금 졸리고 막 난리가 났네요. 하지만 오늘 사연 또 진심 어리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벚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댓글을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꿀통윤님, 벚꽃은 제주도 왕벚꽃이 조상이라는 견해가 있긴 하나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날 흰눈처럼 나부끼는 이 땅의 벚꽃 낙화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열도 혼슈에선 경험 불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사쿠라와 벚꽃은 풍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눈꽃 같은 벚꽃을 만끽합시다. 참고로 일본 나라 꽃은 매남국죽의 국화입니다. 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벚꽃이 일본의 국화라는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좀 가벼워지네요. 네. 네. 마음껏 보고 사랑하십시오. 네. 네. 두 번째 댓글. 한눈만 펴. 네. 가족이 이직이라 가슴이 무너지는 1위인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화단에 한 그루 있던 벚나무 베어버렸어요. 네. 네. 7일 청산이 다 안 된 탓입니다. 네. 아, 참. 벚나무를 베어버리시기까지 하셨네요. 네. 네.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네요. 오늘 사연은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한 네, 번에. 네. 한 분이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나씩. 네, 네, 하나씩 읽고 다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 채택된다면 고맙고요. 채택이 안 되더라도 고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김태용 소장님, 맹고님, 신성미 상담사님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이 힘든 시기에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어 제가 행복합니다. 마음은 20대에 머물러 있고 몸은 50대가 넘은 것 같은 40대 후반에 중딩 한 명, 고딩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중딩 1학년, 고딩 1학년인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두 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번, 자녀 키우기. 고딩인 아들이 만 2살 때 원인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물론 가족인 저의 기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2010년에만 하더라도 국내에 전격성 간부전에 의한 간이식이 흔치는 않을 때였고 저 역시 하늘이 무너지는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사는 이유가 뭔가 하는 우울감에 수개월을 무력감에 빠져 있었지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불특정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아이의 자유를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7살 때까지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유치원 1년 다닌 후 초등에 입학시켰고 초등 내내 대부분 저녁 8시 30분이면 잠을 재웠지요. 억압이 심했는지 중등에 가서는 일탈 행동을 했습니다. 이식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면역 억제제를 버리거나 하루에 약 두 번 복용할 때 앞뒤 한 시간씩 금식을 해야 하는 그런 금식을 안 하거나 술, 담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제약인 용돈과 휴대폰 사용 제한으로 집안의 규칙을 만들고 지금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부모의 눈을 피해서 한다면 알 방법은 없죠. 공부하는 담을 쌓았고 겨우 일반고에 입학할 정도만 하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살아야 할 텐데 지금부터 또는 이제라도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이드 부탁드려도 될까요? 초등 때 한 번 했던 연극이 좋았는지 고등학교 연기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고 연기에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아이와의 대화는 많이 안 하는 편이고 간혹 말을 하게 되면 아이는 부모의 제약이 초등 때부터 심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것 같은데 아이는 한참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학교 다녀와서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주말에는 친구 만나서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거냐고 물었더니 취직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알바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어떻게 아이하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지. 네, 아이를 너무 통제를 해가지고 지금 반항하고 네. 있다. 이게 너무 좀 힘들다라고 네.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상황이었으면 걱정하는 마음에 많이 챙기셨을 것 같은데 원래 아픈 아이한테 더 손이 많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음은 이해가 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드라마 무빙을 한번 보세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저 무빙을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통제하잖아요. 네. 주인공이 그 김봉석이라는데 한효주 아들이 분인가요? 한효주 아들. 아들. 네. 하늘나는 애. 하늘을 이렇게 떠요. 처음에 나는 게 아니라 뜨는 거죠, 그냥. 떠서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얘가. 그래서 아빠가 한번 잡아오잖아요.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네. 쉽게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없을 때 만약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 그러네. 통제가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데뷔. 그래서 엄마가 엄청나게 조심합니다. 애를 막 묶어놓고, 뭐 벽에다 뭐 만들어놓고, 또 이것저것 못하게 통제를 많이 하죠. 모래주머니 채우고, 네. 학교 끝나면 바로 와야 맞아, 되고. 맞아, 맞아. 집도, 집에서 밥 먹어야 되고. 그렇죠. 네. 핸드폰도 뭐 어떻게 항상 받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결국 충돌하잖아요. 아이하고.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통제와 간섭이 너무 이제 숨막히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뭐 하늘 날고 날아야 되는데 못 날게 하니까. 날고 싶었는데 아, 사실은 그럼, 그렇죠. 엄마가 절대 위험하니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불만을 가지고 충돌하다가 결국 엄마가 허용을 하죠. 날아라 아들아. 떨어질 걸 두려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 사연을 보면서 딱 그 느낌. 이 엄마도 그 애가 하늘로 날아가서 죽을까 봐 걱정했던 그 한효주처럼 걱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많은 통제 간섭을 했을 것 같단 말이죠. 또 그렇게 하셨다고 썼고. 근데 문제는 그게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땠을까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뭐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 한효주도 그래서 그렇게 통제를 했던 거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아이 입장은 그게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숨이 막힌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나중에 화해를 하게 되는 과정은 결국 아이에게 가했던 제약을 풀어주고 잠재력을 하늘을 날게 해주고 그 대신 그렇게 어떻게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줌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좀 상징적인 장면인데 저는 이 어머님도 이제 아이와의 관계를 한번 쭉 정리할 때가 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쯤이면. 그래서 과거에 해왔던 것들이 아이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네. 아이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야 뭐가 억울해 다 너를 위해서 한 건데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걸 충분히 들어주고 내가 그런 입장에서 너한테 그렇게 했지만 너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방법론적으로도 혹시 문제가 없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뭐 아이에게 설득하고 토론을 하고 이해시켜가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조금 이제 강압적으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혼내가면서 그랬으면 더 상황이 안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자면 좀 아쉬운 대목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만약에 아이가 불만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사과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나름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런 식으로 했으면 네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못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해서 저는 한번 이제 대화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 하는 네. 생각 이해할 건 이해해주고 또 필요하면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제 한번 어떤 전환점 새로운 관계를 맺는 전환점으로 나아갈 시점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직접 하셔도 좋고 뭐 상담소 찾아가서 그걸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서로 대화가 너무 없는 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그런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화를 꼭 해야 되나? 자, 대화를 꼭 해야 되나 나왔습니다. 잘 살고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 어쨌든 이제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죽을 고비 넘긴 거잖아요. 죽을 고비 넘긴 친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자기가 술, 담배 하고 뭐 하고 나 자유롭겠다고 뭔가 막 이렇게 막 이제 뭐랄까 난리친다? 엄마 입장에서 난리치는 건데 이제 막 이렇게 막 살아나는 거 살아나는 거 이 삶의 역동 이 에너지 어디서 왔을까? 얘는 아,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분명히 엄마 아빠의 사랑일 거야. 아마 거기서 이렇게 그 단단함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발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반가워요.
그냥 이 상태에서 축 처져 있거나 계속 그 무서웠던 시기로 그대로 가지 않는 것은 우선 반갑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엄마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확 안 와닿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아팠던 아이가 아니더라도 이 시기에 이런 갈등을 겪는 많은 부모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다 많이 겪는 과정이구나라고 오히려 좀 가벼워지면서 아 그래 얘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알 깨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한 발 좀 물러서는 게 오히려 좀 지금 정서 어머니 마음 속상한 걸 다루기에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참 슬프고 약간 매정하지만 애들은 한참 클 때까지도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만큼 많은 사랑을 줬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표현을 못하는 걸 수도 있죠. 몸으로는 느끼지만 표현을 못하는데 그 시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우리 애가 이런 힘이 있다니.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 친구가 관심 갖는 게 연기였잖아요. 연기라고 했는데 연기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아마 이 아이가 아팠을 때에는 엄마 아빠는 많은 정보를 얻었으니까 다 알고 있겠지만 애는 그 무서움을 사실 말로 설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몸의 두려움으로 남아있을 텐데 이 몸을 활용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자신감을 얻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로도 되게 중요하니까 좋은 면에서 아이가 자기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아이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지지해주고 잘해주고. 결국에는 아 너가 이런 힘이 있구나. 이렇게 해준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으면 이거밖에 없다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근데 엄마가 사연자잖아요. 저는 엄마한테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보다도 이 엄마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거냐. 이거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좀 느껴져요. 엄마는 어떤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고 키우고 사랑했는데 이 마음을 몰라줘? 이런 내 사랑이 이 아이를 올가맸다라는 식으로 돌아온 것이 아무리 설명해도 좀 부모의 심장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무빙을 보셔야겠다.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한유주한테 그 봉성이가 엄마 때문에 내가 뭐랬지? 너무 답답해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 왜냐면 한효주가 정말 얘를 살리려고 정말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24시간 사실 매달려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한효주 때렸어요. 그런 마음이 딱 이렇게 마음이 날 거야. 이게 간이식이 말이 간이식이지 좀 위험하죠. 이게 회복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엄마니까 주변에서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했다라고 말로는 했지만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엄마가 실제 우울증도 겪었고 말은 표현 못했지만 이 내부적으로 겁이 났을 수도 있고 그거 당연하거든요. 걱정되고 겁나고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엄마의 역할을 하느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는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얼만큼 이 엄마를 다독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동생도 태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한 3살 타올 될 것 같아요. 많아야 3살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엄마는 당연하지 뭐 이렇게 가는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과 위로 이런 거가 없었을 수 있겠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위로가 가장 좀 우선적으로 되면 이 아이에 대한 어떤 마음 서운함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 되게 한마디로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이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 아이가 하는 일들이 꼭 위험한 것만이 아니라 뭔가 자기를 찾아서 알을 깨고 나오는 그 병아리가 정말 힘들게 알 깨고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으로 좀 보이고 진짜 진심으로 내 간이 이 친구한테 갔는데 이 간이 여기로 갔는 이제 안녕인데요. 사실 안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이는 나이도 됐고 이제 자기가 갈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안녕해야 되는 그런 걸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그러니까 어려운 게 그거죠. 그냥 훈육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볼 텐데 아이가 아프니까 엄마가 가르치기도 약간 한쪽이 쓰리고 안 가르치자니 한쪽이 쓰리고 이 두 가지 감정에서 되게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이의 그런 아픈 것과 관련된 처치적인 건 조금 더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진짜 아이하고 그런 시간 가져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이하고 좀 앉아서 너가 겪은 게 뭐고
그때 그러니까 아이 안심하라고 그냥 스킵했던 거 있죠. 걱정이라든지 이게 어떤 증상이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이도 컸으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정서를 좀 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좀 아이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아이 스스로 우리 지난 방송에도 동기 얘기했지만 스스로 자기 몸을 챙기고 싶은 동기가 좀 만들어질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고1인데 초등학교에 대하듯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초등학생처럼. 맞아요. 저희 언니가 나이가 40 몇인데 제가 39인데 아직도 7살처럼 저를 대하거든요. 아무것도 느낌 못 어떤가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고 제가 나이 39이야. 제발 멈춰. 막 뭐 이런 거죠. 변기물을 내릴 때는 변기 뚜껑을 닫고 내리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하나.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어라. 발을 씻어라. 그럴 때마다 언니 나도 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근데 안 고쳐요. 그거는 그냥 언니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나이가 60을 먹든 80을 먹든 다 아이 같아 보이고. 근데 요 시기가 딱 그 뭐랄까 그 자아가 생기는 딱 그렇죠. 그런 시기잖아요. 딱 자아를 같이 하고 이 세계관을 정립하고 이런 시기인데 이때 통제하기 시작하면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딱 전형적인 사춘기의 어떤 느낌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어떤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 아버님이 너무 이 술, 담배를 피다가 아빠 친구한테 거리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아빠 친구가 야, 걔 담배 피던데 라고 얘기해서 아빠가 집에서 누구야? 대화 좀 하자 하면서 이제 방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앉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너 담배 피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 분도 아빠 친구를 알아봤어요. 아 걸렸구나. 그래서 거짓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걸린 것 같다 해서 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자가 술과 담배를 하고 이런 거는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사람이 난 멋지다고 생각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절제하는 거다. 그래서 많이 모든 경험은 네가 하는 거를 다 응원하고 그거는 못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훨씬 멋있는 거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대신 이제 절제를 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럼 그거? 오히려 주는 거죠. 아니 더 폈죠. 와 잘했다 이제. 네, 허락 받았다. 아. 그렇죠. 담배를 끊는 걸 목표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큰 지지 응원의 이 경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경험이 나중에도 솔직하게 말해야지가 되고 그렇지.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저 부모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혼자서 다 해가는데 진짜 어려울 때 부모에게 와서 의논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거를 목표로 삼고 아이하고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제가 이 아이가 상담 왔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얘가 막 우리 엄마가 나 통제 너무 많이 해갖고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 야 너는 그렇게 심한 통제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힘을 길렀니? 나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참고하십시오. 이거 진짜 큰 위로가 되는 말이거든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너가 하고 싶은 걸 찾았어. 진짜 멋져.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셔야 될 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춘기 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청소년기 때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판단을 부모님이 해야 돼요.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8시 반쯤에는 해야 돼. 이것이 가능해요. 근데 청소년기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판단 본인이 해야 돼요. 합의하에.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위험할 것 같다. 그걸 아이도 이해해서 자기 머리로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때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거 내가 판단할 때 이건 위험한 거니까 하지 마. 이게 안 먹혀요. 안 먹히는. 청소년기부터는.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는 노력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하에서 규칙이나 이런 걸 실시하고 본인이 아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규칙이구나 해서 그걸 해야지 부모님이 그런 요구하고 자식은 반대하고 이러면 해결책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냥 막 이렇게 뭐뭐 해라 이렇게 말할 때 가사만 주는 거다 노래를 가사만 주는 거다. 근데 얘가 음악을 하게 만들어라. 그 음악을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직접 음악을 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사를 줄 수는 있지만 그 음악은 그 가사를 가지고 음악 만드는 건 아이다. 그리고 이제 멀리 가면은 이 아이가 이런 힘을 받으면 결국에는 엄마가 왜 그랬는지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렇죠. 만나면 엄마도 좀 사례를 놓고 아이도 자기 꿈을 펼치고 좋은 결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화 시작은 제가 볼 때는 연기 동아리 어떠니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연극 동아리를 하게 된 것도 보통 이제 연극 동아리에 들어온 친구들이 제가 연극 동아리를 해봤지 않았습니까?
이 가족 관계에서 억눌린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치. 여러 사람이 돼볼 수도 있고 굉장히 매력적이죠. 다 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여기서 그게 굉장히 건강하게 해소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 동아리를 건강하게 잘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가끔은 좀 너무 과시욕으로 빠지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하는 이야기, 걔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대화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네. 월북하는 심리학을 읽고 궁금합니다. 김태용 선생님 팬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해서 동료들에게 선생님을 파는데요. 관심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속상해요. 책을 보면 북한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같은 기분이 들 정도의 파라다이스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쓰셨어요? 글쎄 말이야. 자,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고아도, 노인도 국가가 책임져주고 실업할 자유와 노숙할 자유가 없는 나라. 계층 간의 불화가 없을 것 같은 나라더라고요. 거짓 선동과 보여주기식 찬양인 줄 알았는데 국가가 가족과 같다면 찬양일색이 절로 나오겠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이의 모든 행동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책을 3분의 1 정도 읽고 아들, 직장 친구, 남편, 그러니까 주변에 다 말한 거죠. 말했더니 그렇게 좋으면 월북하라 라고 합니다. 덥석 그 말을 들으니까 도저히 월북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아유 다행이네. 월북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책 내용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북의 단점도 나오겠지라는 심정으로요. 북의 장단점을 알고 나서 제대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읽은 거죠.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제가 기대하던 단점은 없었습니다. 띠로리.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나은 거는 뭐예요? 자, 아니 이분 월북을 고민하시는 건 아니죠? 지난 방송에 동기가 맞으면 사상을 수용하는데 너무 스스로 수용하신 것 같은데요. 행동하세요. 그 무상 의료와 이런 무상 사회에 대한 그 지향이 있으니까 열망, 이게 그렇죠. 확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게. 네, 선생님 어떻게 찬양서를 쓰셨는지 얘기 좀 들어봐야겠는데. 일단 저는요. 이 한국 사람들이 북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게 얘기하거나 칭찬을 하면 딱 나오는 말이 있어요. 월북해라. 그러려면 가서 살아라. 가서 살아라. 거기가 네. 좋으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미국 칭찬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월미해라. 그러네. 뭐 진짜 북유럽 재밌네? 칭찬하면 네. 야 북유럽 가서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네. 자, 그건 뭔지 뭘 의미하느냐면 다른 나라 칭찬하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난 미국 싫어하는데 미국을 칭찬해요. 그래도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생각이 있어요.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북을 싫어하는데 북을 칭찬해. 그러면 이 사람은 같이 못 살아요. 죽이거나 쫓아내야 돼요. 배타성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바로 한국 사회 국가보안법이 만들어 놓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한 국가보안법이 네. 만들어 놓은 끔찍한 현상이에요. 충격이네요. 그러네. 한 번 생각을 안 해봤어.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못 살 놈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꺼져라. 너 같은 놈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다. 대화도 안 섞겠다. 너 얘기를 듣고 싶은 생각도 없다. 라는 거죠.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뭘 떠올랐어? 옛날에 일나라 일본놈? 일본에 가서 죽어 이런 거 있잖아. 맞네. 거의 옛날 시절에 일본급 맞습니다.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친일파들이 막 이런 망언하면 일본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감정이군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끔찍한 배타성을 강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분단 트라우마, 제가 자주 얘기하는, 또는 뭐, 국가보안법이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런 배타성에 기초한 반응인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배타성을 가지느냐 하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예를 들어서 그 말에 동조하거나 이렇게 그치. 하면 위험해질 것 같은 자기가. 동조하고 싶은 마음을 딱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거야 들으면 그게 솔깃하면 더 화가 나요. 그걸 동의하거나 끌려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 솔깃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는구나. 너무 솔깃했구나. 꺼져라 이러는 거지. 그렇게 오히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인 반응은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반응이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더 들어보려고 한다든가 재밌으니까. 반론을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꺼져. 네 얘기 안 들어.
내 앞에서 그 얘기를 꺼낼 바에는 넘어가. 그렇지.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네.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뭐 싸울 필요는 없겠지만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생각하도록 만들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책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반도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한반도 전문 기자가 있어요. 일본인.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북에 대해서 장단점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한국은. 왜냐하면 그동안 북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고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진실이 뭐냐를 알아야 될 단계지 가치평가를 니네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 정도의 정보가 없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지적을 했는데 저는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지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목적 자체는 남쪽과 비교해서 어디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쓴 책도 아니고 또 뭐 북쪽을 의도적으로 뭐 미워하거나 또는 깎아내리려고 쓴 책도 아니에요. 진실을 전달하려고 쓴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인 기자의 입장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뭐 북맹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또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진실을 다 안 다음에 장단점을 논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남쪽하고 꼭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따지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우월해야 되냐 뭐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오히려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의 기준으로 남북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예를 들면 우리 남쪽에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급제잖아요. 북쪽에서는. 그렇죠. 그 자본주의적 배급제란 말이 맞아요. 아, 근데 그 국힘당에 있는 또라이는 사회주의적 배급제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아, 오히려 사회주의적 배급제 틀렸다? 틀렸죠. 자본주의적 배급제죠. 그러네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하는 거. 자본주의는 배급을 못하니까. 국가 소유가 아니라서. 네. 근데 취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쪽의 배급제나 이쪽의 기본소득이나. 그리고 북유럽의 무상제도도 사실상 사회주의적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사회주의다, 빨갱이다, 이런 어떤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폐쇄적인 이런 태도로 대할 시절은 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이거는 내가 볼 때 맞다. 남쪽과 비교와 상관없이 이건 맞는 거다. 이건 좋은 것 같다. 그럼 우리도 그와 유사한 걸 할 수 있지 않겠냐 쪽으로 가야 되겠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또는 남북 통일이 될 때쯤이면 그쪽은 그쪽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그럼 막 체제 경쟁을 하듯이 비교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더 좋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너무 그런 사회 익숙한가 봐요. 얘보다 내가 낫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에 살다 보니까. 특히 남북관계에서 더 그래요.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을 꼭 이겨야 돼. 북한보다 우리가 훌륭해. 그걸 계속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미친듯이 자랑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70년대에 선경제 후통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경제가 북쪽에 밀렸거든 그 당시에. 경제도 쉽게 얘기하면 그때 북쪽이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박정희가 통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체제 경쟁을 생각했으니까 계속. 근데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남북 통일이 될 수가 없고 또 화해도 될 수가 없다.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 그거 같아요.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파시스트가 아닌 이상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북에 대한 것만 나오면 파시스트가 돼요. 베타주의. 그래서 그것을 주변에다가 이분이 이제 내용에서 좋은 걸 보고 야 우리도 이거 하면 좋지 않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이분 잘못이 아니고 한국 사회 문제고 네. 주변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남은 어떤 이 금기의 벽, 금단의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 북한에 대한 정보량도 없는데 워낙 단점을 중심으로 저희가 다 듣다 보니까 왜곡돼 있죠. 장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한테 그 한국 전쟁 관련된 그 이 분석글 같은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북한이 전쟁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했는지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걔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걔는 전쟁을 중공군이 북한을 사주해서 시켜서 전쟁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이 계획이 있었다고 전쟁과 관련된 그 시기마다 분기마다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랬대요.
그래서 거의 막 멘붕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니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군대를 지휘해야 되는데 전략과 전술이 있었던 있겠지가 상식 아니니 했더니 지금 생각하면 그게 상식인데 그때는 군대에선 그렇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허수아비 중국의 허수아비처럼 전쟁했다고 당연히 생각했지. 하마스도 계획이 있는데. 하마스도 포탄을 만들고 준비를 하는데 여러 이제 계략을 짜서 이번에 공격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충격 받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왜 그 생각이 안 떠올랐는지는 모르겠대요. 그게 바로 공포증이에요. 색깔 공포증. 북에 대해서만큼은 상식적 기준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장점을 얘기하자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네, 그렇죠. 사실, 거잖아요. 사실 자체를 얘기해도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 사실 월북하는 심리학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정말 그냥 사실 관계에 지금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그냥 정리해둔 것 뿐이었어요. 다른 책에도 다 나오는데. 다른 책에도 이제 그런 그 보고 느꼈던 그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여행 가려면 여행책 사서 보잖아요. 그렇죠. 여행책에 좋은 말 일색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다고 단점 안 적었다고 되게 이상하다고 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거기다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그구들은. 북에도 가면 이제 더러운 화장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쓰라는 건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단점도 쓰고 장점도 써야지. 근데 그 책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네, 있었던 일을 쓴 거였고. 그렇죠. 특히 이제 심리적 차원에서 그걸 다룬 거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웃겼어요. 마지막에는 북의 단점도 나오고. 이게 마음에 안정을 주는 거야. 이 책을 내가 읽었는데 장점만 나열된 책을 읽은 거는 너무 불안한 거잖아. 근데 그걸 다 장점으로 보신 게 문제예요. 동기가 맞았다니까요. 사상을 수용했어. 왜 그 기대하고 그래요, 단점을. 그러니까. 다 장점으로 생각하신 거 아니야. 이게 북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그 내가 그런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두려운 거예요. 거예요. 주변에서도 반응이 안 좋고. 네, 당황스럽죠. 얘기했을 때 그랬니가 아니라 너 넘어가 뭐 이러면 의식되죠. 이제 그다음부터. 아 근데 도저히 월북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무슨 표현입니까 정말로. 진작에 고민해보신 건가요? 아이고, 웃기자고 쓰신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그 지나가는 그 극우 할아버지들, 그 미국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네. 미국으로 가서 사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미국 갈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로 가라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할 걸 그랬네. 근데 사실 이제 그거 자체가 배타성이에요. 그러네요. 너 같은 인간은 나랑 대화 섞을 수도 없으니까 꺼져. 이 나라에서 추방해. 하겠어. 이 얘기라서 굉장히 다 사실 위험하고 잔인한 말이거든요. 웬만하면 사실 하면 안 되죠. 저희도 그런 거에 이제 그 하면 안 되겠네요. 아주 극단적인 이제 꼴통들, 뭐 일베라든가 이런 애들은 이제 지옥으로 꺼져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렇지 않으면 외지간하면 그 표현은 진짜로 이해는 안 된다. 완전히 이제 제거하거나 쫓아야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 쓰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윤석열한테 써도 되죠, 그죠? 윤석열 써야죠. 일본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우크라이나로 가라. 이제 이스라엘 가라 그랬어요. 요즘 이제 이스라엘도 갈 수도 있죠. 지금 갈 것 같은데. 응원하러 갈 것 같지 않아요? 두 번 갈 것 같아요.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스라엘 재건 사업에 예산 책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앞에 전망은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저한테 중요한 문제거든요. 전 늘 전쟁이 무서우니까. 만약에 그렇게 확전의 어떤 그 길로 윤석열이 뛰어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석열이 이제 공적이 되는 거죠. 국내에도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중동에. 야, 그런 사태가 있을겠다. 있을 수 있죠. 여태까지는 걸 개입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공격 대상이 안 되고 미국만 공격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도 일반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여기는 이제 적성국가를 지정해서 테러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네요. 이제 앞으로 여행 갈 때 납치되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갑자기 이슬을 쳤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월북하는 심리학 책을 읽고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고 걱정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이런 건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네. 북유럽도 하고 있죠. 네. 그런 제도들이 국민들한테 널리 퍼지고 좋은 거는 저는 차용하는 게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판단을 하신 거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독교인이신가 봐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신 거죠, 일부. 그러면서 이제 동기가 탁 맞았다. 사상을 수용하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나은 것은 뭘까라고 주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로 대답을 가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사연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리 두 선생님들이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짧게 그리고 혹은 길게도 괜찮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짧은 사연들 때문에 또 압박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지하게 보내고 싶어셔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긴 거는 이제 방송용으로 약간 편집하긴 하지만 선생님 다 읽어보시니까 보내주세요. 네. 네. 그래서 모든 고민 다 환영하니까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